야, 검은색은 이 바탕 화면이 지금 검은색이야? 아니야. 아니, 이 바탕 화면이 지금 검은색인데 그래. 이게 지금 이 색이랑 똑같다고? 안에도 검은색이야. 저, 지금 여기 어떻게 보여요, 여기? 블루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치, 완전 블루죠. 이 색이라니까요, 지금? 생명이네, 너. 아니야. 이거 조종하고 있는 거. 이것이 맞아요? 뭐야? 멋쟁이 할머니 같기도 하고. 뭐 언급을 해야 돼, 뭐. 네, 누구시죠? 아인슈타인입니다. 어, 한국말 하시네요? 예. 예. 선생님,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아, 오늘의 주제는 저희가 매일같이 지금도 보고 있잖아요. 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생각을 깊게 해보신 적은 없을 것 같은데. 본다. 본다가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다는 게 뭘까? 빛이 사물에 반사되어 홍채를 통해 들어와서. 역시 모범생 답안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어, 사과, 사과다. 사계절 과일인가요? 사과가? 모형, 모형. 언젠간 안 나오겠지. 철이 또 있어. 사과를 이제 보고 계시죠? 사과가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우선 광원이 있어야 돼요. 광은 빛광자죠. 빛이 네. 있어야 돼요. 지금 이 방에서는 빛이 여기 있죠. 네. 형광등이 왜 빛을 내는지 설명하려면 양자역학이 필요하고요. 그러면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촛불? 촛불은 이제 원리 아시잖아요? 연소. 네, 연소 반응을 이용해서 빛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햇빛, 자연. 햇빛, 태양이죠. 그런 식으로 사방에서 일단 빛이 먼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빛이 이 물체에 맞아야 돼요. 지금 빛이 안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막고 있는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빛이 이 물체에 맞은 그 순간 이 물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사방으로 반사가 될 텐데 그 반사된 것 가운데 일부가 내 눈으로 오겠죠. 그 들어온 빛만 가지고 분석을 해서 저것이 뭐다라고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는 과정이죠. 우리가 뭘 알고 있냐면은 빛은 직진해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뇌에서는 항상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빛을 중간에 꺾어도 잘 몰라요. 꺾인 줄을. 예를 들어서 이 거울을 놓고 사과를 여기다 딱 놓으면은 이걸 내가 보고 있지 않다면 저기 있죠. 네. 여기서 나온 빛이 거울에 맞고 반사해서 제 눈으로 온 거예요. 사람 눈은 항상 빛은 직진해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과가 저쪽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당구 잘 치는 사람들이 잘 보이네. 만약에 거울을 통해서 여러 번 반사가 일어나면 뇌는 여러 개의 물체가 있다고 생각하게 돼요. 거울을 가지고 이렇게 비춰보세요. 그러면은 엘리베이터 가끔 거울이 거울을 또 비춰서 그렇죠. 거울에 비춰서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각각의 이 상이 다 직진해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여러 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여러 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무제한으로 계속 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반사될 때마다 좀 줄어들거나 여러 번 반사를 하면 결국은 다 사라지죠, 빛이. 예를 들어 동굴 안으로 들어간 빛은 못 나오거든요. 결국은 무수히 반사해서 다 흡수돼버린 때문에 구멍이 검게 보여요, 언제나. 이게 그렇게 만들어진 검은색이 가장 완벽한 검은색이에요. 최근에 그 검은색으로 어떤 자동차도 콜라보했다던데. 벤타블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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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이제 모르겠는데. 너무 아는 게 많아요. 특별한 그 안에 원자 구조를 만들어서 빛이 굉장히 많이 반사하도록 만든 거예요. 눈으로 보면 검은색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빨려 들어가는 검은색. 사실 블랙홀이 그런 거죠. 들어간 빛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완벽한 검은색이 되죠. 자, 이제 아주 간단하게 거울로 얘기했는데 거울은 한 번 꺾는 거죠. 그러니까 복잡하게 꺾을수록 상은 더 복잡해지고 뇌는 언제나 빛이 직진해 왔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거를 잘 장난을 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할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돌덩어리가 있는데 방해석이라는 특별한 종류의 암석이고요. 이걸 놓고 보면 두 개로 보이죠. 우와. 그러니까 이것은 대박이야. 복굴절이라고 해서 형광에 따라서 진행하는 빛의 굴절이 바뀌어서 그래요. 그걸 이용하면 이렇게 이상한 두 개의 상을 볼 수도 있고. 우와. 진짜 신기하다 이거. 네. 막 약간 디지털 전자기기로 이렇게 하는 이렇게 보는 느낌. 3D 같은 3D. 근데 얘네는 구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니 그냥 살 수 있어요. 오, 진짜? 어디서 살 수 있어요? 과학관 가면 살 수 있어요. 이런 거. 손금 벌. 선생님 지원 오빠 손금 봐요. 이제 이런 걸 처음에 보면은 무슨 마술 같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빛이 직진해 왔다고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경로의 변형이 일어나면 우린 착각을 하게 돼요. 빛이 이동하는 이 중간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눈이죠. 사람 눈에 일단 빛이 도착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셔요. 네, 눈이 부시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으로 들어온 빛을 사람이 이제 감지를 하게 되는데 하나는 밝고 어두운 것을 감각하는 세포가 있어요. 간상세포라 그래요. 다음에 원추세포라는 것이 있는데 색깔을 감지해요.
세상에는 색깔이 원래는 굉장히 많지만 사람의 눈은 정확히 세 가지 색만 볼 수 있어요. 빨간, 파랑, 초록. 그렇죠. RGB라 그러는데 레드, 그린, 블루. 그것만 네.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수많은 색은 오로지 이 세 개의 조합만으로 뇌가 판단하는 거예요. 아, 대단한 데구나. 사람이 이렇게 세 가지 색만 본다는 거를 제가 실험을 하나 해볼 텐데 스탠드를 가지고 큐빅이 준비된 이유는 탐원색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실험을 할 거냐면은 빨간색 셀로판지로 전등을 가리고 이 불을 켜면 빨간 불만 나오겠죠. 네. 거기다가 파란색 면을 넣으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파란색에는 빨간색 성분이 하나도 없죠. 여기서 빨간색이 부딪혀 나와야 되는데 파란색은 하나도 없는데 빨간색만 갔으니까 아무것도 안 나온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검게 보여요. 오, 대박이다. 자, 이제 실험을 해볼게요. 불을 좀 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대면은 우와! 오! 진짜 블랙처럼 보인다. 오, 이것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색깔도 우와. 예를 들어 그린, 이게 그린이죠. 그린도 거의 검정색으로 보여요. 똑같네, 파란색이랑. 신기하다. 왜냐하면은 빨간 빛만 나왔는데 이 면에 파란색이 있다면 얘는 아무것도 내보낼 게 없다는 뜻이고요. 사람 눈은 빛이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해서 검게 느끼죠. 사람 눈에 들어온 게 없습니다. 정육점은 왜 빨간 거예요? 고기를 더 돋보이게 하려고 고기를 맛있게 보이게 고기를 싱싱하게 보이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진짜로요? 네. 근데 그 효과가 진짜 있어요? 붉은색으로 쬐면 붉은색이 강하게 보이니까 피 색깔이 싱싱해 보이는 거잖아요. 아... 야, 그런데 사실 사람은 세 개의 색을 보지만 다른 동물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곤충이나 뭐 무슨... 곤충이 언제 봐서 모르겠는데. 맞죠. 이제 정확한 답이죠. 다른 곤충 같은 것들은 훨씬 더 많은 색을 봐요. 어, 사람보다요? 그래서 때로는 곤충이 보는 세상과 인간이 보는 세상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꽃을 보고 이 꽃은 참 아름답다든가 이 꽃은 색깔이 왜 이럴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꽃은 우리 인간을 위해서 색깔을 띠는 게 아니라 곤충을 위해서 색깔을 띠는 거라 곤충이 보는 식으로 보면 완전히 다른 형태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 볼 수 없는 이제 적외선으로 보면은 활주로 같이 점선이 깔려 있어요. 글로 오라는 거죠. 착륙하라는 거죠. 근데 인간 눈에는 안 보이고요. 인간 눈에는 그냥 진짜? 예쁜 노란 꽃이네. 그런데 곤충들이 볼 때는 훨씬 더 복잡하고 다양한 꿀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정보들을 잔뜩 갖고 있는데 우리 인간은 오로지 자신의 시각으로만 보고 이거는 뭐 안 예쁜 꽃이야 이건 아름답고 화려하네 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아셔야 네. 되고요. 이 들어온 신호들은 지금까지 다 물리적인 것들인데 최종적으로 이게 심리적 즉 뇌에 가서 어떻게 느낄지는 또 다른 얘기가 돼요. 뇌가 어떻게 세상을 인식하는가. 여기서 이제 수많은 착시 현상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이걸 보시면 이게 뭐예요 근데? 이건 이제 유명한 카니자의 삼각형이라는 거예요. 역삼각형 보이세요? 네.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착시. 근데 놀라운 것이 사실 이 삼각형은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이 그림에는 뭐가 있냐면은 잘린 원하고 꺽쇠가 세 개 있죠. 그게 다예요. 근데 어떻게 삼각형을 인지하세요? 어떻게 알아요? 이 뚫린 면이 삼각형처럼 생겨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것 때문에 이게 나머지 부분이 안 보이니까 가려졌다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이 특성인데 인간은 최대한 직선을 만들려고 해요. 1차적으로. 들어온 정보를 가지고 뇌에서 첫 번째 처리할 때 직선들을 뽑아내요. 가로 세로. 그러니까 여기 없어도 직선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건데 자, 또 하나 볼까요? 이건 유명한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토끼, 토끼 오리라는 건데요. 아, 이거는 의도가 보여요. 오리를 그리고 싶었다가 실패했는데 토끼가 된 거야. 왜냐면 귀가 너무 인위적이야. 뭐 혀 이렇게 막 그렸어. 아, 물론 그렇죠. 네. 일부러 이렇게 만든 그림이긴 한데 자, 이게 왜 흥미로운 그림이냐면은 일단 얘를 토끼라고 생각하고 볼 때는 오리라고 안 보여요. 오리라고 보는 순간 갑자기 머리에서 전환이 일어나는데 그러면 갑자기 얘가 오리로 보이고 토끼는 안 보이죠. 이 그림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게 뭐냐면은 우리의 보통 생각과 달리 사람의 뇌는 있는 걸 그대로 보지 않아요.
마치 과학자들이 연구하듯이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이게 뭔지를 끊임없이 가설을 내리고 그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만들어가요. 야, 이게 그거랑 똑같네요. 뭐야? 이게 몇 개야? 0개. 아, 0개 3개? 3개? 아... 절대 맞출 수 없는 정답이지. 그렇죠. 맞아. 이거 놀림 괜히 했거든요. 이걸 보시면 어떤가요? 이거 흰색에서 회색으로 가는 거. 가운데가 사실은 같은 색이에요. 오, 진짜요? 예? 아닌데 이건 흰색에도 저건 회색인데요? 아닌데? 같은 색이에요. 다른 그림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가운데가 같은 색인데 뒤에 그라데이션 때문에 달라 보이는. 맞아요. 가려보자. 그래. 이거 어떻게든 가려보자. 이거는 말이 안 돼.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밖에 그냥 덮어 씌운 거거든요. 이 검은색으로. 와, 이거는 진짜... 너무 이 실험이 뭘 보여주고 있냐면은 너무나 복잡한 무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거는 뇌에서 이미 스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수많은 프로세싱을 하기 때문에 그냥 있는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요. 항상 주변과 같이 비교를 하고 뇌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한때 굉장히 이슈가 됐었어요. 어떤 색으로 보이냐고요? 그냥 파란색인데. 뭐가 파란색이요? 갈색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오빠? 이거 파란색이잖아요. 어디가 파란색이요? 이거 원피스예요. 이거 두 종류로 보여요. 흰색하고 갈색 아니에요? 흰색이 어디 있어요? 보이는 사람이 검정이랑 파랑이잖아. 검정이랑 파랑이요? 이거 아 농담. 이런 사람. 흰색의 황금색이죠. 흰색의 황금색이죠. 이 파랑이잖아. 이 파랑이 검정색이죠. 파란색 검은색인데? 뭐래? 봐봐. 봐봐. 파란색이 검은색이죠. 어 살았다. 나 나만 그런 줄 알고. 저도 파란색이 검은색. 어디가 검은색인데? 어디가? 여기, 여기가 검은색이잖아. 야, 검은색은 이 바탕 화면이 지금 검은색이야? 아니야. 아니, 이 바탕 화면이 지금 검은색인데 이게 지금 이 색이랑 똑같다고? 안에도 검은색이야. 형, 지금 여기 어떻게 보여요, 여기? 블루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치, 완전 블루죠. 이게 어떤 파란색이냐면 파란색으로 머리 염색했는데 머리 감고 나서 수건으로 말렸을 때 약간 파란 살짝 묻어나오는 건데 염색 안 해봐서 몰라요. 근데 이 색이라니까요, 지금? 생맹이네, 너. 아니야! 선생님은 뭘로 보이세요? 이게 뭐 누가 문제예요? 이제부터 민감한 얘기를. 누구 내가? 자, 일단 그 정리를 해보면 이게 흰색, 황금색으로 보이는 비율이 76%고요. 검은색, 파란색으로 보이는 게 24%인데요.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지만 다 맞아요. 사람의 뇌가 이거를 판단할 때 각자가 갖고 있는 경험의 근거에서 판단을 하는데 실제 답은 파란색, 검은색이에요. 실제 답은. 그러니까 실제 답이라는 게 원래 사진은 이건데 놀랍게도 76%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많은 자료를 찾아보면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사진에 중요한 것이 뒷부분이 밝아서 앞부분이 지금 약간 역광 분위기거든요. 현대의 수많은 그 전자기기나 사진에 익숙한 사람들은 역광이라는 개념이 머리에 잘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역광이라 약간 어둡게 보이는구나 라고 내가 판단을 해서 뒤가 밝으면 자동으로 머리에서 보정을 해서 이걸 흰색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화면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원래 있는 그대로 보게 돼요. 그럼 TV를 이런 걸 많이 안 본 사람들이에요? 원시적인 사람들이에요. 아, 유치해. 아니 약간 그런 개념인 거야. 진짜 유치해. 동굴에만 살다가 그치. 밖에 나면 눈 부셔가지고 다 시커멓게 보여. 아까 제가 했던 얘기 다시 기억해보세요. 내가 보는 것과 옆사람이 보는 세상이 색깔이 같을지 이거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각자에게는 그게 자연스러운 세상이고 다 맞아요. 충격이다 이거. 와 이건 소음이다. 그 오늘 우리가 이제 본다는 거에 대해서 쭉 생각을 해봤잖아요. 빛이 사물에 맞아서 튕겨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막상 들어온 빛도 뇌에서 받을 때 몇 개 안 되는 색으로 세상을 판단하기 때문에 수많은 착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뇌는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각자가 보는 것이 다 서로 다를 수 있고 그러니까 항상 자기가 보는 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남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지 않으면 오해하고 실수하기가 쉽죠. 사람마다 다른가. 자 이거 몇 개야? 0개와 3개. 아니 하나만 얘기해줘. 그런 거 없어. 어 훌륭. 0개라고 하면 3개라고 할 거고 오빠를 경험한 경험치에서 뭘 해도 아니라고 할 거니까. 자 오늘의 수업 어떠셨는지 내가 보는 거대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볼 줄 알았는데 너무 다르게 얘기해서 깜짝 놀랐어. 너무 중요한 건 정답은 없다. 정답은 없어요. 오늘은 뭔가 인생의 뭔가 깨달음을 알려주는 수업. 아 맞습니다. 내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